자, 이렇게 물가는 계속 뛰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질 않아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당장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거센데 정부는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서 좀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. 이 내용은 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급여소득자인 부부와 3살 아이, 60대 할머니가 같이 사는 도시 4인 가구인 저희 집에서 자주 쓰는 생필품 위주로 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똑같은 제품이 1년 전보다 밀가루는 43%, 식용유 10%, 라면 9% 등 가공식품값이 많이 올랐고 파 62%, 감자 50%, 양파 34% 등 신선식품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식품 12가지를 사는데 작년에 74,8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4,000원이 들어 1년 만에 생활 물가가 12% 이상 오른 셈입니다. 이렇게 물가가 뛰는 만큼 월급이 함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. 올해 1분기 월급 명세서에 찍힌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6.4%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월급이 오른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소득은 중산층에서 오히려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. 돈 잘 버는 소득 상위 20%와 정부 지원이 늘어난 하위 20%를 빼고는 중간층 가구들 실질 소득이 1년 전보다 1에서 3%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.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. 소비가 줄게 되고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. 4월 이후에 물가가 6%까지 치솟은 만큼 2분기 중산층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었을 걸로 예측됩니다. 여기에 물가가 더 오를 거란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서 임금 인상 요구가 뒤따르게 되고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SBS 정혜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